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에 파견된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이 오늘 잠수 수색 작전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사고 지역의 수위가 높고 유속이 빨라서 실종자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었는데 우리 요원들의 수색 작전을 통해 수색 작업에 성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작전에 투입되는 잠수 요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 추가적인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기 바랍니다. 실종자가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경제 문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에 또다시 반갑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수출이 -9.4%를 기록하면서 6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감소 사태는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30.5% 줄고 주요 시장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20.1% 줄면서 작년 8월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무역 수지는 1년 전보다 64%나 급감했으며 경상 수지가 7년간 연속 흑자 행진을 했는데 이제 그것도 끝날 것 같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미국이 지난달 10일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어제 중국도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무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6%에 이르는 만큼 미중 무역 전쟁의 심화로 인한 압력이 더욱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이렇게 뒷걸음질 치면 경제 성장률도 계속 하향세를 멈추지 못할 것입니다. 경제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데 정부의 대응이 안일하여 더욱 걱정이 됩니다.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한 방송에 출연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급격한 인상을 주도해온 정부가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점에서는 평가할 만하지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로는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지난달 14일 IMF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은 노동생산성 증가폭인 3 내지 4%보다 낮아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지만 2년간 29% 인상된 최저임금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곧바로 동결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제를 움직이는 주체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모두가 한 목소리로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제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도인 주휴수당 폐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만 지금은 엄중한 경제 위기 상황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장에 신호를 보내고 경제 주체들을 안심시켜야 할 때입니다. 애매모호한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로는 이미 활동이 위축된 경제 주체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동안의 친노조적인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시장경제주의를 받아들이겠다는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 없다면 무슨 말을 해도 시장은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제발 정부 주도의 예산 퍼주기 일자리 정책을 폐기하고 일자리를 시장에 맡겨주십시오.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일자리 수석, 소득주도성장위원회 위원장과 같은 옥상옥을 철거해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경제정책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